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광주의 한 교회에서 특별한 어린이 주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후 광주 세순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입구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이곳은 광주 세순교회 다음 세대팀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준비한 행복한 파티로 차들이 향하는 곳엔 교회 학교 교사들이 힘찬 목소리로 차 안에 아이들을 반깁니다. 교회의 철저한 방역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조심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한 특별한 어린이 주일 행사를 기획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5월이면 행복한 파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없어서 간단하게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 얼굴도 보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어린이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로 생략될 뻔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포기할 수 없던 마음이 온 가족이 차 안에서 함께 즐기는 드라이브스루 파티라는 새로운 모습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늘 교회 학교만의 행사였지만 올해는 어린이 주일 행복 파티를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며 다음 세대와 같이 웃고 축복하는 전교인 행복 축제로 번져갑니다. 차 안에서 관역을 향해 공을 던져 선물을 고르는 게임부터 담당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잠깐의 만남 후엔 차를 가득 채우는 선물 꾸러미까지 더해져 차 안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추억할 행복 바이러스들로 가득 찹니다. 오늘 엄마 아빠랑 차 타고 선물 받으니까 재밌었어요. 했던 행복한 파티를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자님들 아이디어가 너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항상 집에 있으니까 미안하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대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들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바람 쐬니까 좋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대의 구분 없이 영혼을 향한 진심을 담은 사랑과 관심이 교회를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위로하고 축복하던 사랑 공동체로 회복시켜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